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송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주도 부동산 TV가 오늘부로 구독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만분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80% 정도는 구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는 보시지만 네, 구독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만 명을 달성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 2018년 11월 27일에 제 첫 영상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22일이죠. 360일 만에 이렇게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네요.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성장이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제주도 부동산 업계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 개수만 해도 꽤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은 아직 뭐 구독자가 좀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 제주도 부동산 TV가 제주도 유튜브 업계에서는 최초로 1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로 더 앞서가는,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 유튜브 시장을 선도하는 네, 그런 채널로서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소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송 소장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드림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 없이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편집부터 촬영, 기획 모든 것을 저 송 소장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를 주셔도 일정이 잡혀 있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탁탁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들이 많아서, 미리 약속을 해주시면 만나 뵐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쑥 오시면 일정이 차 있어서 만나 뵙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송 소장은 제주 사람은 아니에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송 소장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2002년에 제주도를 처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제주도를 처음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쭉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요. 한 17년 정도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제주도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주도에서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 제주도 부동산에 매물을 맡겨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맡겨주실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매물을 맡겨주신다면 진짜 열정을 다해서 제가 홍보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매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중개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요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주소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리 다
영상으로 분석해서 조사하셔가지고 매도인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이 네,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성소장을 빼고 둘이서만 이제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영상은 제 걸 보고 말이죠. 제가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기획했던 네, 그런 영상을 다 보시곤 직접 매도인을 찾아가셔서 우리 송소장은 빼고 단둘이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런 여태껏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긴 하고 그리고 매도인분들도 이제 매물을 파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송소장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들한테 티를 내거나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뭐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네,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하면 저는 영상 홍보도 포기할 생각이고 중계도 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막간 상식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고 제 홍보를 보고 가서 저를 빼고 중계를 하셨다는 게 저한테 발각이 되면 예, 제가 신고를 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통해서 제가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유혹에서 좀 쉽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제 열정이 고스란히 뭉개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주도 부동산 TV에 매물을 맡겨주시고 그러신 분들은 적어도 중계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중계가 이루어졌다면 중계는 꼭 송소장한테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물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큰 그림만 그리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 채 저한테 전화를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면 제가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송 소장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시고 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실 때는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는 꼭 디테일하게 결정을 하신 후에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나는 어느 지역이 좋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 라는 걸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내가 몇 평대의 토지나 주택을 갖고 싶다라는 거를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내가 지금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신 후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종류입니다. 내가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 건지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싶은 건지를 일단 정해 놓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난 토지나 단독주택이나 뭐 그런 거를 좀 매입했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매물을 100개 정도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골치 아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의 종류도 정해 놓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여건입니다. 주변 여건, 뭐 경관이나 여러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적어도 꼭 바다는 보여야 된다. 아니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이 꼭 근처에 있어야 한다 라든지 이런 여러 세세한 조건들을 조금 세세하다기보단 나에게 꼭 필요한 조건 정도는 알려주셔야 제가 또 매물을 찾는데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감사 인사도 드렸고 제가 매도인 매수인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주도 부동산 유튜브를 선도에 나가고 있는 위치이니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란 말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로 바꿀까봐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태까지란 말이 듣기 어색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주도 부동산TV의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